지난 1월 29일 인천시 북평역 지하상가에서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 지원 협약식이 열렸습니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북평 지하상가의 언론 매체 홍보 지원 협약식이 되겠습니다. 북평 지하상가 발전협의회와 국제언론인 클럽이 주최한 이 행사는 지속적인 불황과 국내 경기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소상공인과 언론이 함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희망드림 프로젝트를 통해 국내 최대의 지하상권으로 월드레코드 인증을 갖고 있는 북평역 지하상가가 지속적인 경기 불황으로 침체된 공기를 다시 회복하기를 기대해봅니다.